아침밥은 부리또예요. 정답은 돼지고기밥. 돼지고기밥. 신나서 잘 먹겠습니다. 저희는 지금 한강앗 마을에 가고 있어요. 하이. 왓 람뿡이라고 말해야 된대요. 처음으로 여자 기사님이 운전하시는 쌍태우를 탔습니다. 오늘은 비가 많이 와서 날이 날씨. 좀 흐리고 덥지 않아요. 뭔지 몰라. 뭔데? 저희는 도착했어요. 이렇게 큰 마을이 있답니다. 너무 좋아. 여기 살고 싶어. 여러분, 저게 바나나 나무래요. 아, 그래서 바나나 잎이 이렇게 생긴 게, 말하기 귀찮고. 모르는 골목으로 들어왔습니다. 여기에는 풀이 엄청 많고, 그래피티도 많아요. 저기는 무슨 갤러리인 것 같고. 왜 갑자기 새가 안 울지? 저기는 쩡가가 있습니다. 다리 안 짚고 있는데. 우와, 예쁘다, 여기. 여기 다 집 같아, 내가 봤을 때. 이거 동영상 찍다가 사진 찍잖아. 여러분, 망고나무예요. 별걸 다 보네, 진짜. 와, 진짜 신기해. 이 사람들은 그냥 먹고 싶을 때 따먹을 수 있는 거 아니야? 치킨 머시기. 맛있어. 저는 새우 로제, 그런 거. 네. 저는 치앙마이에서 머리를 자르러 갑니다. 쩡가가 함께하고 있습니다. Hello. Hi. Nice. 저 돌아가는 게 미용실 것 같은데. 나도 느낌. 머리 해보고 싶어졌어. 해버려! 지금 언니 머리 상태입니다. 심각하지요? 진짜 심해. 일부러 머리 파마한 것 같아. 이건 뭐야? 걔는 왜 보여줘?
내 배가 이만큼이다. 핸드폰? 아 그런가? 우리나라 보고 배워라. 좋은데? 나 얼마 긴장하겠다고 말하지 않았는데. 응? 맡기는 거야 언니? 말 안 해도 돼? 제가 브이로그에서 쓰는 노래가 나오고 있습니다. 소름도 지금 비와요. 정관은? 오늘 새로 머리 한 정관은? 오 머리 색깔 진짜 예쁘게 나온다. 너 저런다. 언니 아 뭐야 진짜 후회할 짓 하지 말자. 저희는 지금 여행 계획을 다시 세우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